유질맘의 키스타운 세 번째 이야기. 오늘은 증기선을 타고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질맘입니다. 퀸스타운을 상징하는 이 증기선은 TSS 언슬로우라고 해요. 1912년에 제조되어 당시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이용됐죠. 100년이 넘은 이 증기선은 요새는 관광객들이 이용하고 있어요. 와, 이거 아주 급경사인데? 내려가는 계단은 정말 아찔할 정도로 급경사였어요. 이렇게 계단을 내려가면 앉을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고요. 코로나 이후 해외 관광객이 없어지면서 이용객이 많이 줄었을 것 같아요. 마침 상어를 타고 계신 분이 손을 흔들어 주시네요. 안녕하세요. 석탄이 원료인 이 증기선의 내부를 한번 구경해볼까요? Let's go! 우선 계단을 이용해 밑으로 내려가면 되는데요. 여긴 이렇게 생겼어요. 확실히 세련됨은 없는 그런 오래된 배 느낌이 나죠? 사람들을 따라 내려가 볼게요. 아이고, 스텝 온이네요. 저도 오늘 처음 타봤어요. 일단 반대 방향으로 쭉 내려가면 엔진실을 구경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두셨어요. 이 구멍이 바로 석탄을 넣는 곳인데요. 2층에서도 내려다 볼 수 있어요. 그림으로 설명도 해주셨고요. 배가 출발할 때 보니까 밑에서 열심히 석탄을 떼고 계시더라고요. 와, 위에서도 열기가 이 정도인데 밑에 계신 분들은 엄청 더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의외로 일하시는 분들이 젊은 분들이더라고요. 금강산도 식구경이라고 점심부터 먹을게요. 배 안에서 커피나 간단한 샌드위치는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저희는 먹을 걸 사서 배에 탔죠. 퀸스타운의 퍼그버거는 말할 필요도 없겠죠. 퍼그버거 하나씩 사서 타는 지혜로. 퍼그버거가 진짜 유명하대요, 여기서. 어, 그럼 맛있다는 거야? 어, 제일 맛있는 거야. 사실 사랑이는 이것저것 새로운 걸 잘 안 먹으려고 하는데요. 조금 커가면서 햄버거도 맛보고 엄마는 뿌듯합니다. 이거 햄버거집이랑 도넛집이랑 같은 집이야. 맛있을 거야. 어, 맛있어. 리나도 한 입 하고요. 알록달록 예쁜 색깔 때문에 하나씩 사줬어요. 먹어요. 잘 찍었어? 왜 사진 찍어야 돼? 이게 너무 예뻐가지고 먹기 전에 사줄게. 사진 찍어줄게. 하나, 둘, 셋, 찰칵. 지금 사진 찍은 거야? 어, 찍은 거야. 자주 영상을 찍어주다 보니까 이제 의심까지 하네요. 사진 찍었어. 리나는 도넛을 반 먹고 햄버거 본격적으로 얌얌 하고요. 확실히 먹성이 좋아요. 그냥 도넛 사이가 맨날 먹던 도넛이 하얀 거밖에 없는 게 안 예쁜데 얘는 이렇게 여기 그거에다 여기 이게 풀어져서 좀 잘. 아, 진짜? 먹어봐, 어떤지. 맛도 어떤지. 맛있어? 많이 먹어. 햄버거라면 매일 먹을 수 있다는 안반은 벌써 다 먹어가네요. 우리도 밖에 한번 나가볼까요? 우와, 물 색깔 보이세요? 하늘과 산, 호수. 이야, 자막이 방해될 것 같아요. 반대 방향도 구경해봐야겠죠?
45분 정도 배를 타고 가면 월터피크라는 곳에 내려주는데요. 여기서는 농장 체험, 승마 체험, BBQ 패키지까지 있어요. 저희는 아이들을 생각해서 농장 체험 패키지를 선택했고요. 이렇게 아름다운 섬에서의 추억을 담아보았습니다. 니나 뭐라고? 무슨 냄새가 나는데? 송아지 냄새. 이 패키지는 직접 동물들에게 먹이를 줄 수 있어요. 아, 근데 이건 안 하고 싶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미안, 너는 가까이 하기엔 조금... 어우, 침이 막... 리나가 만져봐. 누가 용감한가 보다. 얘는 깨끗해서 만질 수 있을 것 같아. 리나 만질 수 있어? 응? 리나 만질 수 있어? 안돼! 안돼! 우와, 뿔도. 엄마 나가면 안 돼. 엄청 딱딱해. 만져볼까? 사나이도 해볼래? 엄마 지금 만져봐, 지금 만져봐. 봐봐, 가만히 있잖아. 만졌으면 지금 제일 잘 만져. 던질 거야? 던질 거야. 네, 염소한테 먹여줘. 던질 거야? 갑자기 쉬어야겠다는 리나. 이렇게 그림 같은 장면에서 화장실을 찾고 있네요. 저 말인데 쟤는 당나귀? 어! 맞아. 정확했어. 똥이 안녕. 이게 어떤 게 여자고 어떤 게 남자 같아? 이게? 모르겠네. 이거 알겠죠? 누군데? 이게 여자고 엄마 옆에 여자 같아. 이게 옆에 있는 남자 같아. 어, 그래? 아니 나는 이게요. 이게 남자 같고 이게. 왜 가냐 사람들이 가고 있어. 농장 체험이 끝나면 간단한 디저트도 제공해줘요. 니나 어떤 거 할 거야? 어떤 거 뺄 거야? 벤티 거. 좋은데 우리가 뺏어 먹으려고.
니나 손까지 어. 한번 이렇게 했어. 어. 니나 힘을 꺼내 이러면서 막 울어. 아빠 산책 하는 것 같아요. 갑자기 사람들이 이동하길래 따라가 봤습니다. 아이쿠, 가봤더니 양머리 쇼를 보여주더라고요. 시계에 따라 양털 깎는 것도 보여준대요. 지금 멍멍이가 양 데리고 오는 거야. 아저씨가 양 데리고 오라 그랬어. 우리 보여주려고. 근데 거기 양이 있었어. 저기 있었어. 모든 게 궁금한 우리 어린이들이에요. 왜 안 보여? 또가 양 데리러. 또 양 데리러. 지금 아저씨가 저걸로 휘파람으로. And you'll see guys down here why she gets the name Eye Dog. Always staring at them. She moves quite calmly. She kind of stalks up on the sheep. She keeps things nice and calm. A lot of mind, that's really good. That's what we want. So hopefully the dog's calm, the sheep are calm. Fingers crossed that means I'll stay calm as well. So that's what we want. 어, 이거 보면서 양이 저렇게도 빨리 달릴 수 있구나 하고 처음 알았어요. 쟤네도 왜, 양도 왜 저러고 있어? 옆에 멍멍이가 왔다 갔다 하잖아. 양 만져보고 싶은데 어떻게 만져? 양 만져봐봐. 지금 만져봐. 어, 어때? 사람 어때? 부드러워. 부드러워? 어, 리나야, 양털 진짜 부드러워. 어머. 진짜 부드럽다. 니네도 만져볼래? 참,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